지난 26일 제7회 세계축구선수권대회 동반구 최종 예선인 한국팀 대 유고슬라비아 팀의 제2차전이 서울 효창구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수만 관중이 둘러선 가운데 열린 이날 경기에서 유고팀은 처음부터 공세로 나와 1분 3분에 강슛이 있었지만은 클로스바를 넘어 득점하지 못하고 4분에 다시 헤딩슛이 있었지만은 우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전 16분에 라이트윙의 센터링을 레프트인나 가라치 선수가 헤딩슛 결국 한 점을 먼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산발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왕성한 사기로 반격해서 두 차례에 걸쳐 강슛이 있었으나 아깝게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에 있어서 월등한 유고 팀은 전반전 29분 만에 라이트 인나의 슛으로 또 한 점을 얻어 2대0으로 우리 팀을 리드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우리 한국팀은 맹렬한 공세를 취해 후반전 4분과 8분에 강슛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16분에 유판순 선수의 헤딩슛이 성공해서 귀중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사기왕성한 한국팀의 계속적인 맹공격에 유고팀도 상당한 고전을 하다가 후반전 중간쯤부터 또다시 결정적인 강슛을 거듭 세계적인 강팀으로서의 발록을 자랑했으나 우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손쉽게 득점하지는 못하고 결국 후반전 2분을 남기고 한 점을 더 얻어 이날 경기는 3대1로 유고팀이 이겼습니다.